고양시의 자랑 백마초등학교의 에이스들 6학년들의 투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큐! 자, 카메라 보고 선포 한번 해봐. 안녕하십니까, 백마초등학교 투수 윤석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스카우터들 잘 봐주십시오. 저 가고 있습니다. 파이팅! 윤석현 선수는 사이드 아니에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자! 일단 폼이 굉장히 부드럽고 조응천 선수의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재구가. 야, 진짜 중학교 감독님들 백마에 좋은 애들 많이 있습니다. 글로 밑에 되는 대로 들어와. 리틀 야구에는 광명시 리틀이 있다면 초등학교에는 백마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 내 모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잘하네. 애들이 잘해. 라이즈볼. 이번에는 몸쪽 한번 가볼까, 몸쪽? 네. 오케이. 몸쪽. 몸쪽은 더 과감하게 던져야 돼, 과감하게. 맞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 라이스볼. 와. 보이시죠? 공이 출발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나 커브 하나 갈 수 있어요? 네. 다 가능하답니다. 뭐 던져요? 싱커랑 커브랑 기초 던집니다. 싱커도 던져요? 네. 나 커브! 좋아. 힘이 살짝 들어가서. 보면은 직구 던질 때는 굉장히 빠른데 커브 던질 때 폼이 약간 머뭇거린다. 제구 잡으려고 던지면 안 돼. 좋아. 싱커. 이 싱커는 왼손잡이한테 쓰면은 진짜 끝내줄 것 같아. 알아봐, 싱커! 라이스볼! 자, 마지막으로 위닝샷 직구 두 개! 진짜 직구, 와, 기가 막힌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라이스볼.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마초등학교 6학년 조민우라고 합니다. 보고 있나, 시카 플러스. 내가 간다. 메이저리그로 오버싱. 오케이. 요즘 초등학교에도 뭘 잘못 먹나? 왜 이렇게 볼이 빠르지? 이 약간 이렇게 엉덩이 튕길 때 이게 약간 류현진 선수가 저렇게 하고요. 엉덩이 약간 이렇게 튕기는 거. 나이스 미쳐! 봤어? 보고 있나, 스카포라스? 애들이 제구가 좋네. 공의 회전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공의 이 묵직함이 굉장히 느껴집니다. 묵직해. 오승환 선수의 그런 돌직구를 연상하는 듯한. 좋아요. 자, 이번에 몸쪽! 라이스볼. 와, 묵직하다, 묵직해, 몸이 묵직해. 뭔가 초등학생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합니다. 스스로가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공을 던지고 있어요. 권하고 혹시 던질 수 있는 거 있어요? 커브. 자, 자신있게! 라이스볼. 내 후배지만 잘한다. 뒤에서 또 맹인혁 감독님이 또 촬영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뜻한 감독님. 지금처럼 들어요, 지금처럼. 지금 비록 볼은 됐지만 굉장히 좋았어, 굉장히. 오케이. 마지막 두 개 짚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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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죠 지금. 아까 집이 저 손이 부었어. 너무 아파. 오케이. 아파. 오케이. 오케이. 아. 손 아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마초등학교 학년 초수 함동현이라고 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보십시오. 오케이. 오. 새총 쏘는 것 같아. 새총. 와. 와, 나이스 볼. 좋다. 다치지만 않으면 되겠다. 볼이. 오케이. 와. 미트 소리 들으셨죠? 이제 실전 피칭 갑니다. 진짜 기대됩니다. 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아우! 아우! 아, 애들 꼬리, 야, 이렇게 빨랐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볼. 무엇보다 헬스로링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백마초등학교에도 우리나라 오타니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 나이스. 어, 나이스 볼. 자, 멈춰! 어, 나이스 볼. 와. 어, 나이스 볼. 와. 엄청나네요. 스피드가 엄청나요. 뭐,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 오, 나이스 볼. 와우. 제가 봤을 때는 슬라이더를 던질 것 같다. 물어보세요. 자, 변하고 뭐 던져요? 그렇죠. 예감이 맞았어. 오케이, 슬라이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오, 나이스 볼, 봤죠? 오, 나이스 볼, 봤죠? 와.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슬라이더랑 또 뭐 던져? 커브, 오케이, 커브. 아, 커브, 커브 엄청 좋을 것 같아. 우와! 우와! 그 넥센의 문성현 선수라고 있어요. 문성현 선수랑 또 약간 흡사한 느낌이 좀 나요.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볼. 좋아요. 혹시 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세트 모션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자, 지금 보면은 조금 인터벌이 길어요. 그러게 되면은 수비들한테도 조금 힘들게 되고 좀 여러 가지로 제가 궁금한 게 세트 모션에서도 과연 이런 볼이 나올지 한번 궁금합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아, 역시. 아, 역시. 이봉기가 잘 됐어요. 왜냐면 보통 투수가 와인드업을 하다가 세트 모션을 하면 조금 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 좋습니다. 오케이! 와, 잘 봤어? 와, 잘 봤어? 공 방금 여기 막 살짝 먼지. 형, 방금 이거 흙이 살짝 움직였던 것 같은데 밑에 깔려와갖고. 살짝 MSG. 자, 마지막 두 개 맥스 한번 가자, 맥스. 오케이! 짓고! 와! 와, 나이스 볼! 마지막에 이번에 진짜 말루인데 타자도 직구를 노리고 있어. 나도 직구로 승부하는 거야. 힘으로 내가 누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 아! 아! 나이스 볼!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백마초등학교 학생들과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학생들도 굉장히 감격스러운데요. 백마초등학교 야구부였습니다. 빠따!